대구 범안로 통행료가 내년부터 평균 50% 인하됩니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온 대구시가 재정 부담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건데요. 지산 범물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민자 유료 도로로 개통된 대구 범안로입니다. 그동안 범안로 이용률이 높은 수성구 범물동과 지산동 주민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거듭해온 대구시가 무료화 대신 삼덕과 고모요금소 통행료를 지금보다 평균 50%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료화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추진된 대구 대공원 개발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직원 고용 승계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산 범물동 주민들만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의 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또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한 하이패스 전용 차로도 내년 초까지 삼덕과 고모요금소 안심 방향으로 한 개씩 더 설치됩니다. 대구시는 유료도로 운영 기한인 2026년까지 예산 295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 초 외곽 4차 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안로 통행료 인하는 이달 중순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무료화를 요구해온 범물동과 지산동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TV 정서욱입니다.